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우리 지자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이 공부하실 표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먼저 성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성조를 잘 보면서 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때 뜨. 말라.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왜 또 그래? Lại làm sao nữa? 보통 이런 그 감정으로 하죠. 자, 라이 람 샤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건 다시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런 말이겠죠. 다시 람 일하다 왜 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단어 의미입니다. 왜 또 그래?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자, 말라.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자, 다음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 다 잘 될 거야 입니다. 성조 그래 보겠습니다. 딱, 까, 쎄, 엄, 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미래 시제죠. 엄, 잘다, 잘. 이거는 그냥 뒤에 그냥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다음에 언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인데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요, 쎄, 엄, 터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입니다. 이거 잘이란 말이에요. 잘 될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한번 세 번 들어보십시오. 또 빨라.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자, 보십시오. Tất cả sẽ ổn thôi. 이렇게 됩니다. 아, 다 sẽ ổn thôi.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sẽ ổn thôi 이렇게 그냥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한번 다시 한번 세 번 해 주세요.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자, 이것만 sẽ 여기만. Sẽ ổn thôi. Sẽ ổn thôi. Sẽ ổn thôi. 자, 이것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성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잘 보고 하시는데요. 단어는 이거 하지 마 이런 거고요.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로랑 이게 걱정이라는 단어예요.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lắng, đừng có lo lắng. 자, 지금 우리 그 학생이 đừng có lo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한 번, 그리고 다음에 đừng có lo lắng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걱정, 근심 이런 표현인데요. 이 앞에가 없을 때 그냥 단어로 말할 때는 lo lắ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đừng có가 있으면 đừng có lo 이렇게 보통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웃고 있어요. 깨지. 자, 요거를 이렇게 그냥 읽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할 때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어만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랑 이건 단어예요. 단어. 걱정.
걱정입니다. 걱정. 이건 부정. 하지 마. 이런 거고요. 있다예요. 거 있다예요. 자, 발음 여기까지만 해 주세요. 세 번. 능 까라. 능 까라. 능 까라. 자. 능 까 없어요. 러 능 까라. 능 까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씩 해요. 왜 또 그래? 왜 그래 또?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아, 감정이 딱 그래요. Lại làm sao nữa?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세 번.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người Việt. Sẽ ổn thôi, sẽ ổn thôi, sẽ ổn thôi.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보통 말을 해요. 딱 가, 요거는 다 모두 그런 표현이에요. 딱 가, 세, 옴, 토이. 이렇게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 Đừng có lo lắng, đừng có lo lắng. Đừng có lo lắng. 자, 이게 원래 다 표현이죠. 여기까지.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자, 베트남어가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Đừng có lo. 자, 오늘 세 번, 이 세 가지의 표현을 공부했는데 재미있게 따라서 많이 들어보시고 연습하시면서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우리 기자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이 공부하실 표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먼저 성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성조를 잘 보면서 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말로.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왜 또 그래? Lại làm sao nữa? 그것도 이런 그 감정으로 하죠. 자, 라이 람 샤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건 다시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런 말이겠죠. 다시 람 일하다 왜 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단어 의미입니다. 왜 또 그래?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자, 말로.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자, 다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 다 잘 될 거야 합니다. 성조 그래 보겠습니다. 딱, 까, 쎄, 엄, 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미니시대죠. 잘다 잘. 토이. 이거는 그냥 뒤에 뒤에 그냥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다음에 언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인데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요 쎄 엄터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입니다. 이거 잘이란 말이에요. 잘 될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한번 세 번 들어보십시오. 또 빠른.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자, 보십시오. Tất cả sẽ ổn thôi. 이렇게 됩니다. tất cả sẽ ổn thôi.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sẽ ổn thôi 이렇게 그냥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한 번, 다시 한 번, 세 번 해주세요. 떡 cả sẽ ổn thôi. 떡 cả sẽ ổn thôi. 떡 cả sẽ ổn thôi. 자, 이것만. 이제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sẽ ổn thôi. sẽ ổn thôi. sẽ ổn thôi. 자, 이것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성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잘 보고 하시는데요. 단어는 이거 하지 마 이런 거고요. 있다, 걱정,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로랑 이게 걱정이라는 단어예요. 걱정 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lắng, đừng có lo lắng. 자, 지금 우리 그 학생이 đừng có lo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한 번, 그리고 다음에 đừng có lo lắng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걱정, 근심 이런 표현인데요. 이 앞에가 없을 때 그냥 단어로 말 때는 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능꺼가 있으면 능꺼러 이렇게 보통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웃고 있어요. 깨지. 자, 요거를 이렇게 그냥 읽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할 때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어만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랑 이건 단어예요. 단어. 걱정입니다. 걱정. 이건 부정. 하지 마. 이런 거고요. 있다예요. 또 있다예요. 자, 발음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세 번.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자, 능, 거 없어요. 러. 능, 거, 러. 능걸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걱정하지마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씩 해요. 왜 또 그래? 왜 그래 또?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Lại làm sao nữa? 감정이 딱 그래요. Lại làm sao nữa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세 번.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Tất cả sẽ ổn thôi. Người Việt. Sẽ ổn thôi. Sẽ ổn thôi. Sẽ ổn thôi.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보통 말을 해요. Tất cả 요거는 다 모두 그런 표현이에요. Tất cả sẽ ổn thôi 이렇게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 Đừng có lo lắng. Đừng có lo lắng. Đừng có lo lắng. 자, 이게 원래 다 표현이죠. 여기까지.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Đừng có lo. 자, 베트남어가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Đừng có lo. 자, 오늘 세 번, 이 세 가지의 표현을 공부했는데 재미있게 따라서 많이 들어보시고 연습하시면서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